네, 안녕하십니까. 바른정보통신입니다. 자, 오늘은 AT0075 자, 무선도청 탐지기 초소형 카메라 렌즈 탐지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기존 제품과는 달리 이제 몰래카메라를 찾는 용도로 더 특성화된 제품으로 나왔는데요. 일단은 뭐 사용 방법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서 실제로 이 제품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전원을 킬 때는 이제 오른쪽 편에 전원 스위치를 꾹 눌러주시면, 자, 이렇게 화면이 바로 뜨고요. 자, 이 상태에서 왼쪽에 램프를 켜주시면, 네. 이제 몰래카메라를 찾을 수 있는 적외선 램프가 나오는데, 이 불빛은 카메라 렌즈에서 굉장히 강렬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주변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해낼 수 있는 장비입니다. 자,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 제품에는 도청 장치를 찾을 수 있는 기능도 탑재가 되어 있는데, 자, 우측 편에 보시면은 센서 민감도를 조절할 수 있는 스위치가 있고, 요거를 지금 소리가 전혀 나지 않는 상태로 설정을 해 두시면, 자, 주변에 도청 장치가 있을 때 도청 장치가 반응을 하게 되면, 네, 이런 식으로 기기가 강하게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. 자, 도청 장치가 또 멈출 때는 가만히 있다가 또 반응을 하게 되면, 네,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강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. 자,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주변에 몰래카메라나 도청 장치 설치 유무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, 이 센서 민감도를 너무 높게 설정해 놓으면 도청 장치가 반응하고 있지 않아도 이렇게 계속 삐소리가 나는데, 초기 설정은 소리가 전혀 나지 않을 만큼 내려놓고 도청기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소리 모드 이외에도 옆에 전원 스위치를 한번 더 눌러주시면 진동 모드도 가능하기 때문에, 네, 아까 전에 소리가 났던 것이 이번에는 진동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죠. 네. 이렇게 도청 장치와 몰래카메라를 모두 찾을 수 있는 AT0075에 대해서 이제 사용 방법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. 자, 최근에 그 수영장 몰래카메라 뭐 사건 때문에 굉장히 납품이 많이 된 상품입니다. 자, 뭐 국가적으로 다 인정된 상품이고요. 혹시나 주변에 몰래카메라나 도청 장치에 대해서 노출이 될것 같은 불안함이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바른정보통신에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기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들도 저희 쪽으로 연락을 다 주시고요.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